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네. 물류센터 물건 내린 다음에 차에 타는 순간 도시락에 은은한 향기가 나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오늘도 안에 정성스러운 도시락,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코 갔다가 장을 좀 봤는데 오리고기 양파랑 맛있게 볶아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코스코 가가지고 저녁에 이것저것 식재료 산다고 아내가 이것저것 샀는데 보온 도시락 아주 따뜻합니다. 자. 버섯볶음. 새송이 버섯볶음. 아주 정갈하면서 맛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온이 안 되는 건데도 따뜻합니다. 자, 후라이. 후라이가 아주 동그랗게 되어 있고, 뒤에 함박스테이크, 밑에 밥까지. 무려 함박스테이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기가 살짝 있는데 이거를 뜨거운 물을 받았다가 딱 데운 다음에 이 통들을 넣고 그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막 양옆에 위에다가 그 핫팩 이게 큰거 핫팩을 이렇게 놓고 수건까지 둘러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양식이기 때문에. 양송이 크림 스프 되어 있고 슬슬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양송이 크림 스프 이제 레스토랑 가면은 식전에 스프 주지 않습니까? 양식과 한식의 조합으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가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코에서 산 건데, 비록 비성 제품을 산 거긴 하지만은 맛있게 어제 후라이팬에다가 끓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를 따뜻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보온을 해줘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살짝 남았는데 뜨거운 거 유지되도록 잠깐 덮어놓고 그다음에 자 오늘도 떨어지네. 잠시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데 먹을 게 많아가지고 둘 데가 없습니다. 자, 이거 돈가스 소스인데, 자, 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 동그란 후라이에다가 함박스테이크인데, 소스가 올라간 거.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맛이면서, 무조건 맛있는 맛.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라이를 들면은, 우리 함박이. 함박이가 안 보이네. 잠깐만. 자, 후라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소스랑 아주 잘 어울리고, 예, 함박이 예쁘게 썰려 있습니다. 두툼해가지고. 반찬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너무 많구나. 푸짐합니다. 야. 아내가 저를 살찌우려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 그래도 요즘에 살이 좀 찌고 있어갖고 앞자리가 바뀌려고 하는데 몸무게가. 자, 버섯볶음. 새송이버섯을 얇게 썰어갖고, 볶아낸 건데, 아주 맛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후춧가루처럼, 예, 후추소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묻어있는데, 이게 저희 집에서 자주 해먹는 건데, 저희는 코스코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큰 팩에, 저 새송이버섯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렇게 가격도 많이 안 하고, 그냥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낸 다음에, 저런 거 후추소금 좀 넣고, 예, 하면은, 손쉽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 괜찮습니다, 버섯. 코스코에서 저 버섯 종류가 냉장고 쪽 안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애기랑 이제 바깥에서 과일, 이제 애기가 과일 좋아해서 과일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나올 때가, 냉장고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구석에? 구석에 있는 그 위치가 또 약간 구석이었고, 그 구석 중에서도 그 안쪽 구석에 있는 물건을, 예, 누가 만지고 있어갖고, 그쪽, 아, 코스코 직원이 물건 정리하나 보다 했는데, 안에 있는 새송이 버섯을 좋은 거를 그냥, 예? 골라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버섯이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와, 밥이 거의 뭐, 떡 느낌으로, 밥두 그릇을, 예, 아주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습니다, 밥이. 아주 찰밥인데, 자문식에 눌려 있습니다. 어제 댓글 주신 분이에요, 예. 김치.
김치가 없어서 괜찮냐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 주셨는데 저는 김치 없어도 밥 먹습니다. 반찬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김치까지 말하면은 네. 욕심일 수가 있고 물론 어머니가 예, 짜주셨던 김치가 예, 어머니 김치는 또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더욱더 맛있게 먹었고 아무튼 그렇고 잔치국수 예, 메뉴 추천 예, 간간히 잘 해주시는 구독자분께서 잔치국수 먹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는데 제가 기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잔치국수는 네, 그동안 못 먹고 있었고 혹시나 어떻게 네,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배불러 온 것 같은데, 예, 오리가 또 있습니다. 자, 오리는. 한번 뒤집어 갖고. 김치수가 어디였지? 예, 날씨가 그리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예, 오늘도 아주 쌀쌀합니다. 어제 제가 반팔로 영상 찍었는데 운행하다가 좀 쌀쌀해가지고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화물차에 얇은 저지 같은 거 하나 실어놨었는데 네. 그거 입으면서 네. 잘했습니다. 아까 핸드폰으로 네이버 잠깐 들어갔을 때 뭐 한파주의보 이런 기사인지 뉴스인지 예, 그런 식으로 뜬 것 같은데 보면은 언론이나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은 예, 그렇게 조금 과장해서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역사적으로 보면 매번 반복돼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하는데 한파주의보라는 네, 말 뜻이 물론 오늘 같은 날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만약에 지금 현재 뭐 10월이 아니고 12월에서 1월 정도 가장 추울 때막 영하 10도, 영하 15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처럼 네뭐 영상 기온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아주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갑자기 약간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상황이라 움츠러들고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물론 추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춥다 그럼 발발 떤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내가 추워갖고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되고 약간 수동적으로 되고 하면은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 수가 있고 적극적이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뭐 춥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괜찮고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왜 남들은 왜 이렇게 춥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움츠러들지만 마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밥에 한 숟갈 남았고, 어제 코스코에서 구매해 온 건데, 아주 살이 알차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마늘 다진 거를 넣어가지고, 마늘 다진 거 듬뿍 넣고 이렇게 훈제오리 해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양파만 넣고서 이렇게 볶아내도 맛있는데, 다진 마늘만 넣고서는 오리랑 그렇게만 볶아내도 마늘 훈제오리가 됩니다. 갔다와서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내는 또 도시락을 준비하느라고 늦게 자니까 저도 옆에 잠깐 있다가 잤는데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한 가지, 어쨌든 저를 위해서, 제가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성스럽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하고, 아주 좋습니다.
싸먹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아침도 속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었으니까 속이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고 아내가 어제 슬쩍 하던데. 응? 오빠 근데 가면 갈수록 먹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너무 많이 싸주나? 이랬는데 아니라고. 응? 아니야 이랬는데 야, 오늘은 네. 오늘은 살짝 빈 것 같습니다. 꾸준히 먹었는데도 21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배송할 때도 많기 때문에 아 스프가 남았구나 이까심 예 스프가 남았습니다. 배송할 때가 많아서 예, 든든히 잘 먹었습니다. 순간까지 맛있습니다. 아주 그냥 살짝 긁어갖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어떻다고 하든 예. 뭐 주변 뭐 기사나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보면 이제 보통 유행을 쫓아 세상이 유행을 쫓아가고 특히 우리나라가 뭐 잘 된다 하면은 그거 다 몰려들고 뭐 나쁘다 하면은 어?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상황을 대할 때나 그러는데 예. 그거 그러니까 그런 대중에 휩싸이기 전에 그 쫓아가기 전에 자기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예.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더 내 인생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할 때가 오히려 기회이고 좋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할 때가 나쁠 수 있는 거고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예, 맛있게 잘 먹었고 예, 잘 들어주시기 예, 좋게 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